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성군의회가 코로나19 지원 등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자 고성군수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당면 현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경남의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알아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는 마창대교의 재구조화가 쉽지 않자 시민단체가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지자체별로 단속 시점이 다르고 단속 인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성군의회가 코로나19 지원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주요 군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백두현 고성군수가 직권으로 군의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고성군의회의 올해 예산안 삭감액은 24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군정 차질은 예정된 수순. 때문에 고성군은 지난달 6,68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 민생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백두현 군수는 결국 직권으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시급성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심의에서 삭감시키도 100% 동의한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것은 논의해서 빨리 좀 통과시켜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의회 명분은 3월 추경안 편성이 당초 계획에 없었다는 것. 3월 달에 추경안 좀 해야 되겠다. 회비를 그 당시에 했어야 돼요, 원칙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의회에서는 뭐 안 받아들여주니까 다수가. 특히 집행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통 부재였고, 그리고 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였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통보나 뭐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백군수는 앞서 의회 추경안 제출과 관련해 직접 설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사실상 만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의원들의 주장도 궁색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지난 1월부터 주고받은 공문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견이 오가는가 하면, 특히 의회는 지난 2월 신속한 추경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까지 당부합니다. 고성군 의회는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집행부를 탓하며 추경안 상정을 미룰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MBC 경남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경남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뛰어든 후보는 누군지, 그리고 당면한 경남의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의 최대 현안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추진과 항공우주청, 방위사업청 경남유치, 서부경남균형발전 등입니다. 이런 산적한 현안을 두고 거대 양당의 출마자들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상훈 경남도의원과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두 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박완수 국회의원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두 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양강 구도 속에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등 진보 정당들은 이달 중으로 단일 후보를 내세울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의당 박계동 전 재선 국회의원은 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이루어지면 경선에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후보로는 최진석 두손인터내셔널 대표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남교육감 선거전은 학생인권조례와 자치인권조례 등 이념적 정책 대결을 비롯해 학력 격차를 둘러싼 공방과 전교조와 교육노조 간 갈등 해결을 두고 진보와 보수 후보 간 대결이 펼쳐집니다. 진보 성향의 박종훈 교육감이 일찌감치 3선 도전을 내비쳤는데 오는 18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보수 진영에선 단일 후보로 결정된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국장이 맞불을 놓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또 다른 후보의 출마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만을 내비쳤던 허기도 예비후보는 출마 여부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건조한 봄바람이 심술입니다. 창원을 포함한 9개 시군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곳도 대기가 건조합니다. 곳곳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 예방에 항상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내일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지역에 따라 강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이 가끔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가 끼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온현상이 절정에 달해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4도, 창원 15도로 온화하겠고요. 낮에는 창원 24도, 밀양 28도, 창녕은 29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보시면 12도, 진주는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6도, 합천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비는 모레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7km의 다리를 건너는데 2,500원. 바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마창대교의 통행료입니다. 그동안 경상남도가 민간 사업자에게 재구조화를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는데요. 이 가운데 운영권을 회수해 무료화하는 공익 처분을 시민단체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민자 구간 1.7km의 소형차 통행료 2,500원, 1km에 1,47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마창대교는 협약에 따라 올해 500원을 올리면 매일 출퇴근 이용자는 연간 26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통행료를 동결하면 경상남도는 연간 73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도 사업자의 통행료 인하 방안과 사업 재구조화 등을 위한 협상을 여러 번 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달 말쯤 예정된 경남연구원의 용역 결과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고 나온다고 해도 협상을 다시 해야 합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 추진 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불합리한 재무, 사업구조 변경이 먼저지만 사업자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어 민간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10만인 서명을 받아 자치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선되는 도지사 그리고 당선되는 창원시장에게 시민들의 요구가 통행료를 인하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익처분을 하라는 것이다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이고 그 1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서 정치적 압박. 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도지사와 창원시장 후보자들에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 도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가 추진한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사업자가 불복 소송을 냈고 아직 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난 1월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MBC 경남 취재 결과 지자체별로 단속 시작 시점이 제각각인 데다 단속 인원도 대부분 한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전기차 공용 충전구역입니다. 급속 충전구역에 주차된 트럭의 충전 시간을 봤더니 1시간이 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1시간 이내에 저희가 차를 빼시게끔 원래 되어 있거든요. 지난 1월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일반 차량을 주차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도 급속 충전은 1시간, 완속 충전은 14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난으로 인해서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충전 이후에도 계속 주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단속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지 이제 두 달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남의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마다 계도기간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다음 달 단속을 시작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7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섭니다. 4개 지자체는 주간 부서를 정하거나 내부 결제 문제 등을 이유로 단속 계획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단속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수십 곳에서 많게는 천 곳이 넘는 전기차 충전구역을 대부분 공무원 한 명이 단속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담당자가 다들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 경남에 보급된 전기차는 14,200여 대. 단속 법안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LH 주택 도시 역사관 개관식이 오늘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공감동 1층에서 열립니다. 거창업 생활개선회 이치임식이 오전 10시 30분 거창업 사무소에서 펼쳐집니다. 청년 4H 체험학습 딸기 막걸리 만들기 교육이 오후 4시 산청 양조장에서 진행됩니다. 노웅규 의병장 추모 제향이 오전 11시 30분 함양군 아니면 생가에서 열립니다. 불가사리 프로젝트 추억 이음 콘서트가 오후 7시 30분 김해시 문화의 전당 누리홀에서 펼쳐집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광양 여수산업단지와 하동 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 농도를 다음 달 7일까지 측정합니다. 한국환경공단과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는 대기 오염 측정 대상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등의 검출 정도며 앞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오염 측정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주시 금산명과 초전동을 잇는 금산교가 확장 개통됐습니다. 진주시는 금산교의 기존 4차로 구간 150m를 6차로로 확장하고 보행로 폭을 1.2m에서 3.5m로 넓힌 이번 사업에 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상습 정체 구간인 금산교 사거리 교차로의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동군이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와 소설 토지의 무대인 최첨판댁에서 주말 문화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문화공연은 풍물놀이와 마당극 최첨판댁 경사난내, 화개장터 힐링 콘서트, 대중가요 버스킹 등의 내용으로 6월 말까지 모두 30여 회 진행합니다. 산청군이 지역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향토사학자 추경화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추경화 씨는 강가병, 강명수, 김기범 등 산청 출신의 애국지사들을 발굴해 정부 포상을 이끌어냈고 산청 항일운동사를 저술하는 등 지역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고 산청군은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 2차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불법 소각행위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강수량이 20mm 미만이고 산을 찾는 입산자까지 늘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흡연과 취사 등 불시 취급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월동벌 피해로 인한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약품과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57억 6,700만 원을 투입하고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14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29억 원을 투입해 벌통과 저온저장고 등 7종의 기자재를 지원하며 1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응애류와 노제마병 등 꿀벌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제약품을 지원합니다. 경남 지역 대규모 아파트 분양으로 주택 청약 시장이 가열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교란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위장 전입과 통장 매매, 위장 이혼, 불법 전매 등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익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3배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년 동안 주택 청약 자격도 제한됩니다. 창원시가 저탄소 중심의 산업 재편을 위한 디지털 그린 산업 대전환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단지의 그린 전환, 글로벌 선도 제조 인공지능 고도화, 미래 산업 수요 대응 등 4대 추진 전략을 세우고 스마트 제조 공정 혁신과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등 20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로 폭이 좁아 정비가 시급한 합천군 가회면 한방리에서 산천군 신등면 사정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1089호선의 확장 공사를 상반기 내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편입 토지와 지작물 보상을 시행 중인데 총 사업비 237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